싶으나 봐요, 어느 분은. 오, 이거 한번 써봐야지. 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다 왔어.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은요, 지금 안 할게. 첫 시간에는. 됐어요? 용도 지역까지만 해드리고, 자 이번에는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 설명해드려요.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을 뭐를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이게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군이 일반적인 거고, 맞아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일반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쓰이는 이런 용어들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이 내용들은 다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임새를. 근데 기반시설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기반시설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니까 단위 도시군에, 하나의 도시군에, 맞아요? 기반이 되는 시설이 있죠?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하나의 도시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밑바탕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거를 교통시설이라고 하지. 도로가 교통시설이지. 맞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철도. 철도 있잖아. 그쵸? 막 공항, 항만 이런 거 있죠? 다 무슨 시설에 들어간다고? 교통시설. 그 다음에 공간시설이라고 있어요. 공간시설. 공간. 휴식하는 거야, 사람들이. 광장, 공원 이런 거 있죠? 있잖아, 우리 도시에. 그런 걸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고?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이라고 있어. 유통공급. 유통이 뭔지 알고 공급이 뭔지 알죠? 전기, 가스, 방송통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 문화, 체육시설이라고 있어. 공공시설이 뭔지 알죠? 시청 같은 거. 시청, 문화시설, 뭐 운동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공공문화체육 관련된 시설, 이걸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그래요? 아, 기반시설이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하나의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 중에. 예.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라고 있어. 무슨 시설이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저수지, 하천, 방화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뭐가 되고?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이라고 있어. 보건위생시설.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보건위생시설은 뭐와 관련됐다고요? 신해철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에? 어디서 죽었어요? 병원에서. 종합의료시설 이런 데가 다 보건위생시설에 들어가요. 그런 게 화장시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 죽음과 관련된 건 다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있어요. 환경기초시설은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야. 더러운 걸 깨끗하게 뭐 하는 거? 처리하는 거. 하수도. 뭔 수도요? 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느낌 있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 기초시설. 폐차장. 뭔 차장이요? 이런 게 다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잖아. 이런 건 뭐라고? 환경? 기초시설. 그래서 하나의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이렇게 나뉘더라 이런 얘기인데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어이없게. 다음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하수도. 하수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가지. 환경 기초,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로 들어가잖아. 아, 나는 다 맞힐 줄 알았어. 이거 누가 틀려 이런 걸 그랬더니 다 틀리고 왔어. 나 참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진짜. 아우, 문제인지 알아요? 아, 이런 게 기반 시설이야.
이거 틀 사람이 누가 있어? 아유, 이상한 사람들이 틀리는 거지. 하나의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생각해보면 돼. 됐죠?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못된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서 나온 시설이 있죠? 예? 맞잖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뭐 중에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된 거? 결정된 시설이 뭐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지? 얘는 일반적인 시설이야, 특수 시설이야? 특수 시설이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곧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면 O에 X예요. X야. 얘가 얘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특수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해하셨어? 예? 정말? 못했다고요? 그래, 알았어요. 아니, 이게 이해 못할 일도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기반시설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 맞아요?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따라서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O예요? X예요? X라고 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기만 하면 그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오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예요? X예요? X지. 얘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 얘 설치하는 거지. 맞아요? 또 문제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OX. 닥치고. 네네네네네네.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니라고. 얘가 되려면 누가 설치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결정돼야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니까. 이해하셨어? 아까 이해했다며. 이게 무슨 얘기? 저분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또 한번 얘기해줬잖아. 이해했어? 얘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특수시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얘로 결정돼야 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아이고, 참, 잘했어. 근데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 봐요. 여기 대전광역시, 여기 계룡시. 맞아요? 도로죠? 걸치는 시설 있어요, 없어요? 아, 기반시설은 이렇게 하나의 도시군에만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 아까 도시군에 기반이 되는 게 기반시설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반시설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는 시설이 있다 없다? 얘는 특수한 거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이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광역시설이라 그래. 그걸 무슨 시설이라 그래? 무슨 시설?
그럼 광역시설은 일반시설이야 특수시설이야? 특수시설. 일반시설은 뭐고? 기반시설이고. 맞아요? 그것 중에서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도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있죠? 이러면 뭐란 말을 붙인다고? 광역. 그럼 앞으로 광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둘 이상의 시군 생각하면 되는 거야. 특수한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해? 정말? 정말? 잘했어. 여기 봐. 이제 다 설명해 줬으니까. 자, 여기 봐요. 얘도 행정계획이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수립해야 돼? 누가 수립해? 어? 누가? 시장? 군수. 그래. 아,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맞잖아. 맞아요? 그럼 질문처 뭐 하라고? 시장 군수는 조사해야지. 맞아요? 근데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토지는 다 대전광역시장 토지야?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려면 남의 토지라도 들어가서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면, 맞아요? 타인 토지에 출입해서 조사 측량할 수도 있다, 없다? 아, 있다니까. 근데 제가, 누가요? 제가. 남의 토지 막 들어갑니다.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개발하려고, 내 이 토지 개발하려고 조사 측량하러 왔어요. 막 들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전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남의 재산권 막 침범하는, 문제인지 알아요? 공익을 위하는 사람이면, 아까 뭐 수용, 환지, 환권도 배웠지만, 예? 공용 제한도 인정을 해요. 그래갖고 이런 타인 토지 출입해서 조사 측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안 했지만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나와, 나중에. 그런 거는 꼭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이지.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 들을 거 아니에요. 에? 까먹었어, 이제? 생각 안 나? 너 한번 써봐, 자식.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 들었으니까 어디에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들어서 이렇게 수립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결정 고시라고 얘기합니다. 예? 시장 군수가 했으니까 누구한테? 도지사급이 결재권자네. 그렇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면 자기가 직접 결정하면 되지. 맞아요? 근데 대도시시장은 일반 시중에서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의존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 지정하고 용도지구 지정하고, 맞아요? 이렇단 얘기에,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주고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이해하셨어? 좋아. 그럼 여기 봐봐. 근데 예외적으로 장관이 하는 거 있다 없다? 장관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아까 개발제한구역 외웠지?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을 해요. 결정해야 돼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해장. 해장이면 누구야?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지정해.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이것 뺀 나머지는 다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 결정권자가 거쳐야 되는 게 뭐라고? 협의, 심의, 결정고시지. 이자들은 지자체장이잖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해주면 되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장관이 해야 되잖아. 장관은 누구하고 협의해야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장관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다고 그랬잖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다 한 건데? 아, 나 불안해 죽겠네 진짜. 좀 이따 나오니까 또 보자고.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의미 몇 가지만 살펴봐요. 이제 이 말의 의미 그냥 다 살펴봤으니까 여기 봐요. 여기 봐. 뭐 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여기 봐. 그러는 순간 까먹었어. 자, 자,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거 하려고 그랬다. 자, 여기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에요. 맞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특광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국회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공법은 되게 많아. 이런 논리를 가지면 다 공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국회법 외에 다른 공법이 있다고 없다고 엄청나게 많지. 그러면 그 법을 관할하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이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돼? 얘하고 다르게 해야 돼? 왜? 얘가 중심이 되는 계획이니까. 맞잖아. 아, 그래야 되잖아. 그쵸?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좋아!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같은 거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얘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해야지. 맞아, 안 맞아? 아시겠냐고. 이해하셨어?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아, 이 사람이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이 용도 지역에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주체가 지역 같은 거 지정하려면 여기에 다 부합되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을 장관이 지정하겠냐고. 장관이 지정하겠어? 누가 지정하겠어 이거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봐. 앞으로 공법에서 무슨 무슨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하라고? 시도지사 얘기하는 거야. 시도지사. 논리가 그거야. 앞으로 공법에서 무슨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합니다. 누굴까요? 그러면 시도지사. 그냥 시도지사들이 돼. 이해하셨어요? 단 시도지사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 뭐라고? 개발 제한구역,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나머지 지역, 지구, 구역은 다 누구? 시도지사. 이해하셨어? 정말?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외적인 게 있어. 투기하고 관련된 건 장관이 지정해. 투기하고 관련된 거. 맞아요? 그거 빼고는 다 누가 지정한다고? 시, 도지사.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해? 뭐 또 장관 나온다. 또 장관. 아유, 장관이네. 아주 그냥 가관이야, 가관. 아, 그냥 무조건 되고 누가 지정한다고? 정비구역 누가 지정해?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해? 아, 시도지사 얘기하라고. 앞으로 개수만 빼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빼고 나머지 지역지구 구역 나오면 누가 지정한다고? 누구? 왜? 이래서. 왜? 이래서. 맞아요? 앞으로는 뭐가 어떤 건데 다음과 같은 지역 누가 지정할까요? 아,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장관이 지정하는 건 개발 제한 구역, 국장, 수
수산장 보고요. 회장. 나머지는? 그냥 대구 봐.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절대 틀리지 않아. 이해하셨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이제 가봐. 아, 이 얘기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맞아요? 뭐마다? 도시, 군마다. 맞아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수립한다고. 근데 기본계획은 지침 정해주는 거고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군마다 도간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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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간농자 이렇게 다 지정된다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됐죠? 잘했어? 그러면 봐봐. 우리 기반시설 아까 배웠으니까 아, 우리 도시군에 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로는 무슨 시설이라고? 교통시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 도로 설치해야지. 맞죠? 근데 이거 잘하려면 먼저 뭐에 의해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시에 어디 어디에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설정해줘.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설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도로를 몇 차선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 나간다고. 이해하셨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대전에서 여기 대전이지. 대전에서 세종시, 대전 세종시, 대전하고 세종시 이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해야 되겠어. 예? 얘는 기반 시설이야, 광역 시설이야. 그러니까 이 도로를 잘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지 우리 지역만 관련된 시설이지. 그러니까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라면 기본계획이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얘가 특수시설이 되는 거야 광역시설이.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 광역시설을 잘 설치하기 위해서 지침을 정해주는 특수계획이 필요해 안 필요해?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계획이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이야. 무슨 계획? 오 그래. 무슨 계획? 여기 봐. 광역 들어가는 순간 특수계획이구나. 맞아요? 도시군 나오는 순간 일반계획이구나. 광역 나오는 순간 특수계획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지. 둘 이상의 시군 그리고 거기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한정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요. 그렇게 필요한 곳에 뭐를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 광역계획권의 특수시설이 무슨 시설?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일반 계획이다, 특수 계획이다. 특수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광역 도시 계획. 여러분 여기 봐. 광역 계획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광역이니까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돼. 이렇게 필요한 곳만 지정해야지. 맞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광역 계획권 지정하면 되는데. 이해하셨냐고요? 지금처럼 대전광역시, 세종시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럴 때는 그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해야 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해? 세종시장이 지정해? 서로 싸운다니까 누가 지정해야 돼?
장관. 그거를 포괄할 수 있는 누가? 어떤 장관이겠어? 국토, 교통. 국토하고 교통과 관련된 걸 장관하는 장관이 지정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에는 계룡시하고, 계룡시 옆에 또 무슨 시 있어요? 예? 아, 논산이요? 어, 계룡시하고 논산시 간에 도로를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룡시장이 강역계권 지정합니까? 안 되지. 그렇죠? 누가? 도지사가. 그럴 때는 누가? 도지사가 강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강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군인데 그게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강역계획권을 지정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지정해줬으면 이제 여기에 무슨 시설을 설치해야 돼?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광역 도시 계획. 이해하셨어요? 예? 구속적, 비구속적. 구속적, 비구속적. 예? 구속적, 비구속적.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장기적 계획이다. 방향 제시해주는 계획이다. 비구속적이지. 아, 괜히 지웠네, 이거. 하여튼, 날로 공부해서 날로. 아유, 진짜 하여튼. 괜찮아. 쓰기만 해봐, 진짜.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맞아요? 아, 그것만 알면 끝이잖아. 여기 봐. 얘는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여기 봐봐요. 만약에 장관님이 강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수립해야 돼? 장관이. 맞아요? 도지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다면 그 강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해야 돼? 일반적이면 도지사가.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얘는 일반 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라고? 특수 계획이라고. 얘는 일반 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이에요? 특수 계획. 즉 계룡시하고 논산시하고만 관련된 계획이에요. 이해 가요? 예?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만 관련된 계획이에요. 이 두 도시의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 계획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 공동 수립해요. 특수 계획이라 얘는 무슨 수립한다고? 야, 계룡시하고 논산시하고만 관련된 거니까 계룡시장하고 논산시장 니네들이 공동으로 해. 문제인지 알아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맞아요? 야, 여기는 대전광역시하고 세종시하고만 관련된 거니까 세종시장하고 누구하고? 대전광역시장하고 니네들이 공동으로 수립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계획이니까? 이해하셨냐고? 어떻게 수립한다고? 자,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특수계획이다. 어떻게 수립한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질문 쳐. 기초조사 해, 안 해? 기초조사 해야죠? 그 다음에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공고열람 공청회. 공청회, 오케이.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렇게 수립해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승인이잖아.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했으면? 아, 맞잖아. 아, 이게 뭐가 어려워. 이제 가는 거지.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것만. 그러면 결제해줄 때 뭘 거쳐야 돼? 협의, 시민. 도지사면 지방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이면 누구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누구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끝!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까지 다 공부한 거야 지금. 이 우리 책에 이만큼. 은행인지 알아요? 또 뭘 또 찾아봐. 안 봐도 그거 했대니까.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 아,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 지금 잘 몰라도 돼. 볼 줄만 알면 돼. 어? 이거를 통해서 볼 줄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에 광역 도시 계획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이 얘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은 일반 계획이야.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지만, 맞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무슨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 얘의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에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설치하겠다고 수립돼 있잖아. 그럼 여기 세종시는 세종시의 기본 계획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의 기본 계획 수립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이 기본 계획들은 이 광역 도시 계획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당연히 얘는 기본 계획이 있다면 광역 도시 계획에 모두에게 해야 돼. 부합되게 기본 계획 수립해야 돼요. 근데 부합되지 않았어. 그러면 특수 계획이 우선할까? 일반 계획이 우선할까? 오케이. 그럴 때는 어느 게 우선한다고? 당연한 거 여러분.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대전하고 세종시에 도로 설치하는 이 계획은 특수한 계획 아니에요. 이 목표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타당성 검토할 필요 있다, 없다? 특수계획은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일반계획은 타당성 검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리고 미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 5년 딱 지났는데 갑자기 광역 여기 세종시하고 이렇게 도로 설치한다는 광역도시계획이 생김에 따라 기존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상충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 기본계획을. 어떻게?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잘했네. 그럼 또 여기 한번 봐봐.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느끼는 거야.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 뭐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만들어놓고 설치해야지. 왜?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니까. 이해하셨어?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어떤 기반시설 어디에다가 어떤 크기로 언제까지 설치할지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하셨어? 에? 맞잖아. 이게 그 얘기잖아. 됐죠? 광역시설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죠.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그러면 광역시설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도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해하셨어? 근데 광역시설은 일반계획이라고 특수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특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해당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여러분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어.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 것.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없다? 과연 어떤 걸까? 에? 어떤 시설이 도시군,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잖아. 에?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잖아.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해줘야 되는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 있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거. 여러분, 이거 다 공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빨리빨리 설치해줘야 돼? 천천히 설치해줘야 돼? 아, 그래야지 그게 공익을 위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공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건 다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거야. 뭐와 관련된 거? 그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그냥 막 해야 돼. 원칙적인 걸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여러분. 어떤 게 있냐? 청사 같은 거. 대전시청 같은 거 하나 짓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또 공고 열람해서 여기에다가 대전시청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나 지금 당장 등기부 등본 떼야 되는데 문제인지 알아요?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것들은 다 공법상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거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시장 알아? 시장 음식 같은 거 사 먹는 시장.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설치하는 거. 근데 복지성이 강한 것들, 생활과 관련된데 복지성이 강한 거,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절차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혐오시설은,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 같은 거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돼? 아니면 그냥 결정 없이 막 설치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변전소, 여러분, 변전소 같은 거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까? 결정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설치해도 될까? 무엇으로 결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 변전소를 설치한대. 근데 시장군수가, 대전시장이, 광역시장이 지 마음대로 결정해갖고 막 설치해. 봐도 안 봐도 환장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똥개들 다 모집해. 그래서 대전시청 정문 앞에다가 풀어놓을 거야. 내가 뭐하라고? 시장님 물으라고. 은행인지 알아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야.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거. 1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터미널 있으면 좋아, 나빠? 에? 2번, 변전소. 변전소는 돼, 안 돼? 난 몰라도 거기다 답 쓰겠다, 난 거기에다가. 다 틀려놓고 왔어? 어디다? 아유,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봐. 공법은 이거예요. 예? 이거를 위해서 하면 법의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오히려
이 자들은 잘하도록 더 도와줘. 수용권도 인정하고 환지권도 인정하고 환권도 인정하고. 맞아요? 도와줘. 공법에서 유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건 누구다? 사인이야. 근데 이 사인들은 공법의 규제를 받아야 돼. 근데 일반 사인들의 일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공법에서 일반 사인들은 규제 대상이 돼. 문제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규제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숨쉬는 게 공법상 행위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 숨쉬지 마세요. 숨쉬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받아서 하세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냐고. 그 나라 없애버려야지. 아 그러면 숨쉬는 거는 그러면 허락받지 말고 그냥 숨쉽니다 라고 신고하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쉬는 거야.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봐. 공법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사인을 규제를 해요. 그래서 사인 보고 공법상 행위 하지 마 명령을 내려놨어요. 하려면 허가받아서 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한 행위더라도 뭐를 위한 거? 생활을 위한 거.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거,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은 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됐어요? 공익을 위한 거는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규제의 대상이다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도와준다. 잘할 수 있도록.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까지 아실 수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냐고. 정말? 여기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건축물과 관련된 것들을 해주면 되게 좋은데 토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에 관련된 거? 이걸 공부한 거야.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의 논리를 공부한 거예요.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주체가 뭘 수립한다고?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일반 사인들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공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용권, 환지권, 환권 주고. 맞아요?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행정주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행정주체가 뭐 합니다? 아, 이 자들은 다 이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누구는 일반 사인들은 내 맘대로 자유롭게 공법상 행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명령을 내려놓고 하고 싶으면 여기에 부합되게 계획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행정 주체한테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됐어요? 예? 이해 가요? 근데 그런 사인이라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것까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공법에서 자 허가 받아서 하래요.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다? 허가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누가 공법상 행위하는 거다? 행정주체다? 사인이다? 사인이에요. 앞으로 공법 공부하는데 무슨 허가 받아서 하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 누가 하는 거야? 사인이 하는 거야. 행정주체는 절대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허가 받아서 하세요 그럼 누가 하는 거다? 사인이 하는 거다. 근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예? 앞으로 공법에서 어떤 걸 공부하는데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누가 하는 거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다? 이자가 하는 거라고요. 환지권 행사합니다. 누가 한다고? 환권 행사합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 예? 아, 이거 아시겠냐고. 행정계획 수립합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자꾸 이렇게 막 잡다한 거 배웠잖아. 그쵸? 잡다한 거 배웠는데 이거라고 이거.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주체, 행정계획, 공공복리, 행정규제. 이 네 가지의 상호 연관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거 공부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걸 배운 거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는 거고. 맞아요? 정리하면 이거라니까.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정해준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한다는 거고,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정해준다고요. 그게 뭐라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에 관련된 게 얘 내용이고요. 맞아요? 또 일부 토지를 복합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일반 사인들은 내가 주거지역 안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주거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만 이용해야 돼요. 이해가요? 이해가냐고요? 내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 토지 이용해야지. 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아파트 지을 거야. 내 토지니까.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 정말? 근데 기반시설 설치한대요. 이거를 위한 거죠? 예? 얘의 구속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통해서 도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얘는 규제를 안 받는다고 얘는. 이해하셨냐고? 이해 가요? 정말? 이렇게 관통해서 도로를 설치할 때 필요한 토지들 있어요? 없어요? 이 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싸게 강제적으로 사서 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은행인지 알아요? 지금까지 막 배운 거 있지 여러분? 이게 이 얘기라고. 토지의 이용이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어? 정말? 잘했어. 뭘 또 아우야 한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잖아. 이해하셨냐고요? 이해하셨어? 됐어요? 여기 봐.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것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요 우리 책에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다 한 거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요번에는 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가.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편해져. 요번에는 토지 이용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련된 거야. 뭐와 관련된 거? 책 찾지 마. 저기 뒤에 건축법에 나오는 거야. 자, 몇 가지만 알면 돼. 자, 여기 봐. 여기 봐. 건축물도 부동산 공법상 부동산이잖아. 근데 토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토지공법이라고 해. 근데 건축물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건축물은. 맞아요? 이 건축물, 이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건축물은 공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가요. 토지처럼 이렇게 공공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마다 규제를 가한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건축물이 뭔지 알아야지.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물이 뭡니까? 부동산이잖아. 토지의 정착물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토지에 뭐해?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돼. 맞잖아. 근데 어떻게? 지붕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지붕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지붕이 뭐에 의해서? 기둥이나 벽에 의해서 딱 정착이 돼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거. 이렇게 생겨먹은 게 뭐라고? 이게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근데 이 건축물이 있는 요 대지에 딸린 시설물이 있어. 무슨 시설물? 예를 들면 담장 같은 거 이렇게 지을 수 있지. 담장은 지붕 있어 없어? 건축물 아니지. 근데 건축물 옆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얘까지 뭐가 된다고? 건축물이 돼. 그냥 요 담장만 있으면 건축물 아니야. 근데 이렇게 딸려 있으면 건축물이야.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옆에 짝이 있어요. 같이 앉으신 분들도 있잖아.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그쵸? 그 사람이 맨날 필기만 해. 수업 시간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필기한다. 옆에 있는 짝이 맨날 지각하고 수업 오면 맨날 졸아. 그러면 괜히 나도 지각하고 싶고 졸고 싶다. 옆 사람 닮아가. 옆에 있는 짝을 오늘 딱 봤더니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있고 졸고 지각하고 막 번잡하고 있잖아요. 짝을 바꿔 빨리.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몰아놔. 일부 자리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립시켜놔야 돼. 용도지구야, 용도지구. 일부 토지에 그런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모아놔. 신경도 안 써버릴 거야, 강의하면서. 졸든 모아든 거기는 신경도 안 써. 책을 무지개 책으로 만들든 색칠하고 쓰든 모아든 신경도 안 써. 무지개 지구에 거기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면 이쪽에 모여 앉으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신경 안 씁니다. 예. 누가 어디 옆에 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이 대지의 개념이 필지야, 필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뭐의 개념이라고? 필지. 필지 하나에 건축물 하나 짓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는 뭘 얘기한다고 그래? 필지를 얘기한다고 그래. 근데 지적법 여러 번 배웠으면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이거든. 그래서 토지상밖에 규제를 못해. 근데 건축법은 이 대지의 범위를 지하나 고가까지 확장시킨다 안 시킨다? 시켜.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건축법에서는 뭐로 봐? 건축물로 봐.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이러한 건축,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이게 건축물이야. 근데 이러한 건축물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건축물의 종류를 비슷한, 유사하니 비슷한이지, 비슷한 구조나 이용 형태,
자, 구조나 이용 형태별로 분류해 놓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물의 용도라고 그래. 건축물에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게 용도 지역.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건축물의 사용 목적 분류해 놓은 게 뭐라고? 용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이거 알아야 됐고. 맞아요? 근데 토지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구조하고 뭐별로? 비슷한 이용 형태. 이용하는 모습. 어? 그거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해놔. 그게 용도야. 이게 28가지가 있어. 근데 몰라도 돼. 그럼 여기 봐봐. 이러한 건축물 중에 주택이라는 게 있어, 없어? 주택 있잖아. 그럼 얘는 이 주택이라는 건 비슷하게 이용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주택이. 어떻게 이용하면 주택이야? 주거 용도로. 그쵸? 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영위하는 쪽으로 쓰는 건축물은 다 뭐야? 주택이야. 근데 이 주택도 뭐에 따라서 구조에 의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어. 이해하셨어? 그래서 건축물, 일동의 건축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이런 구조를 갖추면 단독주택. 일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되는 거 있지? 건축물의 일부와 일부를 이렇게 이용하는 건 공동주택. 이런 구조를 갖추면 단독주택, 이런 구조를 갖추면 공동주택. 아시겠냐고?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것만 알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공동주택은 네 가지가 있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A는 아파트야.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 있으면 걔는 무조건 되고 아파트야. 공동주택. 맞아요?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4개층 이하야. 몇 개층이야? 자, 공동주택이니까 몇 개층 이하라고? 4개층. 만약에 얘가 5개층 되면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되고 연립 다세대가 되려면 5개층 되면 안 되지. 4개층 이하여야 돼요.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한 개 있잖아. 이게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야. 이해하셨어? 몰라도 돼. 자, 이번에는 여기 봐. 단독주택에 다가구라는 게 있어.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개층이야? 만약에 4개층 가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돼서 안 돼. 단독주택은 몇 층 이하야? 3층 이하여야 돼. 다짜 들어가잖아. 다짜 들어가면 660제곱미터 이하야.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3계층 이하인 주택은 무슨 주택이라고? 다 가구. 용도는 뭐라고? 단독주택. 이해하셨어? 여기 봐. 다짜 들어가면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공동. 그래서 3계층 이하, 4계층 이하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봐. 근린 생활시설이야. 무슨 시설이요? 여러분 말 다 나왔어? 용도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얘 이용 상태가 뭐라고? 뭐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어떤 걸 위해서? 누가 생활해? 사람이. 뭐 개가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이용되는 건축물이 뭐예요? 근린 생활시설이야. 그럼 이 근린 생활시설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 1종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일종이야. 그럼 이종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용하는 건 몇 종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의 특징은 이용할 때 돈 내, 안 내? 돈 내, 다 돈 내는 거야. 여기 봐.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았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어. 목욕탕. 목욕탕. 1종이야, 2종이야? 잘했어. 그치? 목욕탕 누가 이용해? 당연히죠.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언제 이용하는 거예요? 때 끼면, 때 뱉기로 가는데 목욕탕이에요. 때 낍니까? 때 끼세요? 끼죠? 목욕탕 가세요. 때 끼죠? 목욕탕 가면 돼요? 미용실. 미용실. 일종인 거 아시겠어요? 누구나 머리 잘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한 가지 아는 거. 의원. 의원. 뭐요? 의원. 사람 살다 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치료하러 가는 거 있죠? 그게 의원이에요. 동네 의원. 의원. 원. 일부러 영어 쓴 거죠? 몇 종이라고? 일종이라고. 의원. 여기 봐요. 치과 의원? 치과 의원? 한 의원? 어, 의원 짜자라 하면 일종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좋아. 그러면 2종이야. 2종 갑니다. 이제 2종이 되게 중요해. 2종이. 2종이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1종일까요? 2종일까요? 2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일반 음식점을 그냥 이반 음식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버려, 그냥. 일자 들어간다고 일종인 줄 알아서. 여러분, 얼마 전에 연말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송년회 했어, 안 했어? 송년회 했어? 누구랑 했어, 송년회?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누구? 뭐, 개모임 있으면 개모임에서. 직장 생활하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취미를 갖고 있던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했어? 예. 네. 뭐 먹었어? 돼지고기, 소고기, 술? 다 먹었어요? 그 모임 괜찮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1종이라고, 2종이라고. 이해하셨어? 예? 네? 여러분, 여기 봐. 동물병원. 동물병원. 1종이야, 2종이야? 동물병원 누가 이용해? 동물이?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었어요. 애가 시름시름하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얘가 알아서, 어, 나 감기 걸렸나 보네. 나 병원 가야지. 그러면서 가요. 동물이? 아니죠. 누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그 동물 치료하려고 가는 데가 동물병원이죠. 몇 종이라고? 저 같은 사람은 동물병원 갈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저 친구는 갑자기 왜 안경 쓰고, 어? 왜 나를 봐? 동물병원 누가 가냐고 그랬더니, 난 안 간다니까? 동물병원을? 내가 개처럼 보여?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냐고? 노래 연습장. 몇 종이에요? 이런 거 2종이에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 2종. 이런 거 다 2종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냐고? 그럼 1종하고 2종 구별하는 거 아시겠냐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1종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살아도 사는 사람 떼껴, 안 껴? 그런 사람들 목욕탕 가서 떼 비껴야 돼, 안 비껴야 돼? 여러분, 1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용도지역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 사람이 있는 곳이면 꼭 필요한 시설이야. 어디든지 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2종은요, 날 잡아서 한꺼번에 와장창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전용 주거지역 알아요? 전용 주거지역 있어요. 정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전용 주거지역에는 절대로 2종 같은 거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배워.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 오피스텔 알아? 오피스텔? 몬테리어?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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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O-F-F-I-C-E 텔. 오피스. 뭐예요? 사무실이죠? 여기서 뭐예요? 일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업무시설이야. 무슨 시설이라고요? 오피스텔 뭐라고요? 업무시설. 여기 봐요. 유스호스텔이라고 있어. 유스호스텔. 유스는 Y-O-U-T-H 호스텔. 이렇게. 호스텔도 영어로 써줘요? 유스가 뭐냐면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에요. 무슨 시설이요? 수련. 호텔이 있어요. 호텔. 호텔 알죠? H-O-T-E-L. 얘는요. 숙박시설이에요. 여기 봐요. 오피스텔 뭐라고요? 유스호스텔. 호텔. 됐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 병원 있어. 병원. 원원? 사람 치료하는 병원 있죠? 의료시설이야. 이해하셨어? 여기 한번 봐. 쓰리콤보를 한번 배워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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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무슨 의료시설이야? 여기 의원 여기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의원. 동물병원. 병원. 오피스텔, 유스호스텔, 호텔, 알겠어요? 쓰리콤보로 배웠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 동물원 알아? 동물원? 동물원. 동물원 알아? 동물원. 동물원, 식물원,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아쿠아. 리움. 이거 영어 같죠? 아쿠아리움. 이렇게. 수족관이죠? 얘는 뭘까요? 동물원, 식물원, 아쿠아리움은?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식물원에 가면 식물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아쿠아리움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수족관이 많아요? 동물원 가면요, 동물이 사람 구경하는 것 같아. 사람이 동물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죠? 얘네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무슨 시설이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여러분, 주유소. 주유소. 석유. 등유. 가스. 이런 거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래서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봐. 어린이 회관이 있어. 무슨 회관? 어린이 회관은 유경재단 알아? 유경재단? 유경재단. 들어봤어요? 잘 모르는구나. 우리 지금 대통령 되시는 어머님. 대통령 되시는 분의 어머님이 있죠? 그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유경재단이에요. 그 유경재단에서, 그쵸? 누구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립된, 이렇게,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어린이 회관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다려서 이렇게 각종 전시물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회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관광휴게시설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관광휴게시설. 예전에 TV에서 구이동에서 코끼리가 나와서 뭐가 나와서? 코끼리가 막 모르는구나. 대전 사람들이 그거 알겠어. 자, 어쨌든 어린이 회관은 용도가 뭐라고? 관광 휴게시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여기 봐봐. 자, 그 다음에 유흥주점. 무슨 주점? 유흥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무도학원. 무도학원은 뭐 꺄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거 얘기하고요. 카지노. 영업소 있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는 거 있죠? 위락시설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락시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자, 지금부터 잘 봐. 150제곱미터 미만인
미만인 단란주점이 있어. 그리고 150제곱미터 이상인 단란주점이 있어. 단란주점이 뭔지 알죠? 술 마시고서 술값이 150만 원 미만으로 나와. 2종이야. 근데 단란주점에서 술 먹었는데 술값이 150만 원 이상씩 나와. 죽자 사자 술 먹은 거지? 요거는 위락시설이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500으로 가. 중요한 것만 할게. 500 미만인 학원이 있어. 500제곱미터 미만인 학원이 있죠? 예? 2종이야. 몇 종이라고? 500 이상이면 교육 연구 시설이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00 미만인 자 다중생활시설 있어.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얘기해. 고시원 5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몇 종이라고? 2종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야. 이것 좀 잘 알아둬. 5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뭐고? 2종. 아, 무조건 되고 몇 미만 그러면 다 몇 종이야. 아직 느낌이 있잖아. 150 미만인 거 500 미만이고 뭐 미만이고 그럼 다 2종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상이면 다중생활시설은 뭐라고? 숙박시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축물의 용도야. 이해하셨어요? 건축물도 이렇게 그 이용 형태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나눠놓은 걸 뭐라고 한다? 용도라고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봐.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 건축물을 무엇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야. 건축은 대지를 건축합니다. 이런 얘기 쓴다고 안 쓴다고? 뭐에 쓴다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뭐?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뭐라고 한다고? 건축물의 건축. 신축은? 뭐를? 그래.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 없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게 뭐라고? 신축. 이해하셨어? 그러면 증축, 개축, 재축 이전부터는 이미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증축은 뭐와 관련된 거? 건축물과 관련된 걸 늘리는 거야.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아무거나 늘리면 뭐라고? 증축. 대지 면적을 늘리는 거 증축입니다. 오해의 X예요.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건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지 대지 건축 이런 얘기 안 쓴다고. 이해하셨어? 개축은 철거야. 개축은 뭐라고요? 철거. 재축은 멸실이야. 철거는 내가 일부러 부수는 거고 멸실은 재에 의해서 그냥 부서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대지 안에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해. 철거한 걸 그렇게 하면 개축이고 멸실한 걸 그렇게 하면 재축이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게 있어. 이전은 주요 구조부. 무슨 구조부? 주요 구조부가 있어. 뭐의 주요 구조부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맞죠? 여기 봐. 바, 지, 보, 내, 주기야. 뭐라고요? 바지, 보내주기. 뭐의 주요 구조부니까? 건축물. 그럼 바는 뭐겠어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래. 바가 뭐야? 바닥. 지는? 지붕틀. 보는? 보. 내는? 내력벽. 무슨 벽이요?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야. 뭐라고? 바, 지, 보, 내, 주기. 바가 뭐라고? 아, 이거 생각해. 지는? 지붕틀. 보는? 보. 내는? 내력벽. 지는?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바지 보내주기야.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대지가 바뀌는 건 아니지. 건축법은 대지, 건축물의 건축은 대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겨놓는 거 있지. 이거를 뭐라 그래? 이전이라 그래. 그래서 건축이라는 개념은 그냥 다섯 개의 총칭이야.
건축물을 뭐 하는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야. 개념을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자, 여기 봐. 대지의 넓이가 있어. 대지의 넓이를 대지 면적이라고 그래. 대지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고? 대지 면적. 너무 쉽잖아. 만약에 대지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러면 가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투영을 해. 투영을 한 이 평면적인 면적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 대지 면적이라고 그래. 이거를 대지의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이라고 얘기해. 대지의 수평적 면적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대지 면적. 그러면 건축물, 이제 건축물하고 관련된 거야? 건축 면적 있어, 없어? 있어. 건축 면적은 대지가 있으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건축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 벽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있을 때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 건축물의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건축 면적이라고 불러. 만약에 벽이 없으면 뭐가 있겠어? 기둥이 있겠지. 그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뭐라고? 건축 면적.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해. 여기 봐. 여기 봐. 건축물이 있어. 뭐야? 바닥. 뭐야? 바닥. 뭐야? 바닥. 뭐야? 바닥. 됐어요?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면적. 근데 2층은 공간이 6개로 나뉘어져 있어. 그럼 여기도 바닥. 여기도 바닥. 여기도 바닥. 여기도 바닥. 여기도 바닥. 여기도 바닥. 맞아? 이걸 뭐라 그래? 바닥 면적이라 그래. 그럼 설명해 봐. 각층. 각층. 각층의 일부래도 상관이 없다. 벽, 기둥 이런 것으로 구획된 공간이 있다면 그거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적 면적을 뭐라고 한다? 바닥 면적. 이거 하나하나를 다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닥 면적을 다 도한 거. 이 바닥 면적을 다 도한 걸 뭐라고 하느냐? 연면적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게 뭐라고? 연면적. 이해하셨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이런 건축물이 있어. 맞아요? 여기는 12m, 여기는 16m. 얘는 지하층이죠?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냐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죠? 이럴 때는 많은 게 층수가 됩니다. 근데 층의 구분이 명확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이럴 때는 4m마다 한 층으로 봅니다. 그럼 얘는 몇 층일까요? 얘는 몇 층이에요? 4층이잖아. 층수. 어떻게 따지는지 아시겠어요? 하나 보고 계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밀도야. 건축의 밀도. 이제 이 개념만 이해하면 이제 공법 끝나. 건축 밀도야. 건축 밀도라는 게 뭐예요? 대지 면적을. 대지 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얼마만큼 빽빽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건축 밀도야. 맞아요? 그랬을 때 보세요. 대지에 건축 면적의 비율 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적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거의 비율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건축물이 대지를 폐쇄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건폐율이라고 그래. 무슨 율이라고 그래? 무슨 율?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이 대지를 완벽하게 빽빽하게 다 폐쇄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건폐율은 대지 안에, 이 대지 안에 최소한의 뭐를 확보해서, 공지를 확보해서 환경이라든지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피난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야, 수평적 넓이야, 넓이,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건폐율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과밀이 방지된다고. 여기가 대지 있고 여기 대지 있으면 여기에도 공기 냉겨야 돼, 안 냉겨야 돼? 냉겨야 돼. 여기도 공기 냉겨야 되니까 뭐를 위해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게 뭐라는 거야? 건폐율. 수평적 규모, 수직적 규모, 수평적 규모. 자, 이번에는 이게 건폐율이야. 수평적 밀도를 규제하는 게 뭐라고요? 건폐율. 이번에는 용적률이라고 있어. 용적률은 대지 넓이에서 봐봐. 저기 뭐야? 쌓는다는 거야. 쌓는 게 허용되는 비율이야. 뭐를? 건축물을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의 비율. 이게 용적률이에요. 됐어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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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다 합친 게 뭐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봐요. 얘네들은 뭐를 규제하는 거야? 층수를 규제한다니까. 뭐를 규제한다고? 뭐를 규제한다고? 층수를 규제하니까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지. 여러분 여기 봐봐. 따라서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네.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뭐를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왜? 얘는 층수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꼭 뭐를 계산할 때? 이해하셨어? 이거하고 똑같은 게 주차장. 뭐요? 주차장.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이런 거 있어. 그냥 앞자 따서 지주 대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외워, 나중에 외워도. 그래서 뭐를 계산할 때?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뭐라고? 지주 대피. 지가 뭐야? 주는? 대는? 대피 공간. 피는? 피난 안전구역. 이거 알아두세요? 얘는 맨날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수평적 밀도, 수직적 밀도를 규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야. 그래서 건축물에 쓰이는 게 이런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토지에 해당되는 용어 정의. 맞아요? 건축물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공부를 했어요. 이것만 잘 알면 공법은 너무 쉬워. 주거지역 있어요. 상업지역 있어요. 주거지역이 더 빽빽하게 건축물 지어야 될까요? 상업지역이 빽빽하게 지어야 될까요? 얘가 건폐율이 높다는 거죠. 주거지역을 높게 높게 지을까요? 상업지역을 높게 높게 지을까요? 주거지역이 더 높게 져요? 건물을? 여기죠, 여기. 상업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빽빽하게 이용할까요? 높게 이용할까요? 주거지역에 있는 거를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비 얘를 빽빽하게 높게. 얘가. 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 외워야 돼. 근데 막 외우지 마. 당연히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것만 알면.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주거지역에 위락시설 될까, 안 될까? 상업지역에 위락시설 될까, 안 될까? 이해하실 수 있어? 안 외워도 알잖아. 여러분 이거 안 외워도 알지? 주거지역에 숙박시설 될까?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될까 안 될까? 알잖아. 여러분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이런 거 안 외워도 되는 것들. 이해하셨어? 왜 그런 거야? 얘에 대한 관점을 알면 되는 거야. 관점을. 이해하셨어요? 예? 오늘 공법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용어 공부했어요, 여러분.
은행인지 알아요? 자다 깨어나도 오늘 한 거의 개념만큼은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 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은행인지 알죠? 네. 좀 지루했나요?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저 젊은 친구 지루해 하잖아 지금. 난 얼마나 힘들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